도록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스러운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목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들어 주셨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런 좋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고 시간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 관리도 시간 관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적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 없으면 시간 관리도 없습니다. 목적 없는 사람이 시간을 왜 관리해야 됩니까?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지. 목적이 있어야지만 삶을 관리하고 또 시간도 관리하는 거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잘 사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삶도 평가를 할때 그죠? 그 목적이 있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았나, 잘 살지 못했나, 유익하게 살았나, 아니면 무익하게 살았나 그런 평가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어부에서는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가는데 우리의 수련회 주제가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무엇을 달성하고 있는 싶분 그런 시간을 갖고 위해서 우리가 수연를 가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더 건강하고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과 삶과 목적 관리를 재평가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가 아까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이 목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계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바리새인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에 받으려고 어, 성경의 성경 속에서 제일 큰 계명은 제일 좋은 높은 계명은 뭔가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도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두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주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남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죠? 이 성경을 다앞쳐서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고 또 이웃들과의 사랑스러운 관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줄친 것처럼 그죠? 이 같은 데라고 했잖아요 같은 데라는 것은 이게 어, 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또 다른 것도 있다, 있다는 그런 뜻인데 같은 거라는 것은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연관이냐면 우리는 사랑이 없기에 그죠 하나님께로서 사랑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같은 것이고 그리고 또첫 번째 두 번째라는 것은 첫 번째 먼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생겨야지만 우리가 수평적인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까지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직적인 관계가 없이는 수평적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기에 나오는 그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들과의 관계, 그저 우리가 오늘 마르다와 메리의 그저 마리아의 삶을 볼 텐데 그삶 속에서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보고 또그 특히 마르다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어 마르다가 다르게 살수 있었던 어떻게 정말 다르게 행동을 했었으면 그저 어떻게 그저 될까라는 생각을 속에서 우리가 오늘 누가 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과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가 교독할 텐데 제가 첫 번째 줄 읽고 여러분이 두 번째 줄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 들렸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을 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의, 나 혼자 일하게 주는 것을 아무렇게 하게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의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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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많지 않거나 아,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아, 배울 것은 마르다에는 정말 이 예배 없는 일은 근심과 분노를, 분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일이라, 그래서 일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 안에서, 또 교회 일 안에서. 어,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교회 청소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저 저번 주에 부활절 예배 끝나고 우리가 파이널 디너를 하면서 우리 여기 불 전등 있잖아요. 그 전등 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예, 근데 이 전등 불을 꽂는 그 소켓에 그게 고장 나서 불이 안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파이널 디너 할 때는 음, 전기를 다른 데에서 끌어와서 불은 들어오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크리스한테 얘기하고 그 어, 이제 그 저번 주에 주일날 예배 끝나고 그것도 고쳤고 저 뒤에는 우리 그 놀이터에 있는 불이 이렇게 두개 있는데 어 어떨 때는 우리가 실수로 불을 켜 놓고 불을 안 꺼요. 그러면 저 건너편에 이 불이 굉장히 밝거든요. LED 라이트에서 어 저기 건너편에 어떤 하, 노인네들이 사는데 매두 번씩이나 우리 교회 찾아가 갖고 정말 밤 새도록 잠을 못 잤다라고 우리한테 뭐라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죠? 우리가 저녁에 밤 못, 잠을 못 자면 우리도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완전 이렇 이제 마음이 확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불도 이제 그 이제 옛날에 있는 불은 그냥 라이트 같은 이렇게 하는 이번에 있는 거였는데 요번에 있는 우리가 산 것은 불이 이렇게 딱 접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혀 놔서 어 이제 불도 이제 안 들어 들어와도 그 어쩌면 니까 불이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폐를 안 끼치잖아요. 그리고 그 스위치도 바꿔서 어, 만약에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제가 집에서 끌수 있는 거예요. 네. 예, 와, 우리 크리스가 완전 그런 거 잘해요.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어, 컴플레인 오면은 제가 이렇게 끌 수도 있는 거고 어, 아무데나서나 킬킬질 있는 거고 그런 것도 하고서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 요리하는 것도 일이 많고 그래서 일이 음, 안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 예배 없는 일은 근심과 분노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예배와 일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또 비가 많이 와서 잡초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죠? 날 잡아서 잡초도 뽑아야 돼요. <laughs> 그런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죠그 목적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최고로 중요한가, 뭐가 중요하지 않은가, 그것을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에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부인과 우리와 또 애들 관. 얼마나 그 의사소통이 중요합니까? 그죠? 영어로는 그게 intimacy, 그 i 그 가까움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천천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into me, see.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into me, see. 그죠? 우리가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가 서로 서로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음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어요? 우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그러니까 오늘도 이거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의사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 사랑, compassion, 그죠? 그 love, 그죠? 그 사랑이 우리가 그런 그 본질이 돼서, 그저 우리의 관계가 다 세워지는 건데,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거룩한 사랑, 그죠. 구약에 나오는 그런 헤세드 사랑, 신학에는 아가페 사랑, 그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랑이 또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또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런 커밋먼, 그죠? 그커밋먼트를 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커밋먼, 커밋먼이 뭐라고 하면 그냥 뛰어드는 겁니다, 그냥, 그죠? 나한테 커밋했다, 그죠? 나한테 사람들이 요새는 결혼을 되게 늦게 하잖아요, 사람들이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uh, fear of commitment. 그죠 그렇게 뛰어들기 게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헌신을 못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인데 그죠? 그런 커밍먼이에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한테 투자하고 헌신하고, 그죠? 뛰어들고, 응? 우리도 저랑 와이프랑 항상 싸울 때도 어, 나를 떠날 때도 나 데리고 가라고, 그죠? 그런 게커밍먼이잖아요 그죠? 그런 이렇게 이혼이란 그런 거는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일서에도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는 것도, 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죠? 우리도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썼는데, 선, 선장이 아니라 성장입니다. 성장! <laughs> 그죠? 예, 성장. 그죠? 그래서 이런 관계라는 것은, 그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로스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 이유도 뭐냐면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장시키고 우리도 우리의 관계를 성장하고 더욱 더 하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결혼 상담하면서 그죠? 정말 남편과 부인이 그러니 하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돼야지 하나 안 되는 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잘라내요. <laughs> 하나님이세요. 그죠? 왜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그죠? 인간적인 것 안에서 결혼하는 것 외에 하나님께서 뜻하는 그런 결혼하는 것은 우리가 남편과 부인이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보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죠? 하나 아버지와 자기와 하나된 것처럼, 그죠? 제자들도 하나 되기 원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되는 안에서 우리도 성장하는 것이고, 근데 뭡니까 마르다는 어떻게 됐어요? 분주된 마음이었어요. 그죠? 마르다였습니다. 그죠? 이리저리 바쁘고 초점도 집중도 없어진 다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가 중요,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하게 되어버리니까 하나도 중요하게 다 없어지는 그죠?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짜증도 나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거 보고 아, 맞아. 마리아 너 축복 받고 말 많이 듣고 좋아. 그렇게 생각해 되는 건데 어떻게 해요? 자기만 일하고 그죠? 마리아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짜증 난 거예요.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 짜증과 하속에서 어떻게 못까지 갑니까? 예수님까지 비난합니다. 그죠? 뭐라 그랬어요? 예, 예.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게 예?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영어로는 don't you care? 그죠? 그죠? 완전 야 야래. <laughs> 그냥막욕 나올 뻔했네. <laughs> 그래요? 안 주?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분한테, don't you care? 그죠? 그런 말이, 그죠? 할수 있는 말입니까? 전혀 할수 없는 말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미사하니까 모든 삶을 이 사람이 말이다가 미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초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죠? 화와 그런 짜증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어, 그리고 또 예수님한테 시킵니다. 뭐라고 시켜요? 가서 그저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죠? 어쨌든 우리가 기도에 좀 이런 것 같아요. <laughs> 그죠? 하나님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거 하고 그죠? 막 예수님은 하나님 막 시키는 거. 어뭐 근데 정말 시사 아르쿤초 그요 그렇게 되버린 거예요. 어, 예수님을 놓쳤고 예수님을 많이 빛나갔기 때문에. 이 마르다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연에 어, 가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인생을 바쁘다 보니까 그죠? 허리 그냥 그, 바쁘게 지내다 보니 삶을 그리고 살다 서두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사랑도 못 받고 하나님한테 사랑도 못 하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주고 받는 삶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르다의 바쁜 생활은 마르다와의 하나님과의 마르다와 또 마리아의 관계를 방해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르다가 그런 이렇게 미스된 삶, 그죠? 그런 어긋난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더, 그죠? 또 이것도 잘못했네. 너, <laughs> 네, 그죠?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죠? 더 나은, 그죠? 더, 더, 더 할게요. 더 나은 선택을,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최고로 중요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죠? 뭐,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집을 정리하겠습니까? 그죠? 그죠? 음식을 모여야 뭐 되고, 어? 집은 어떻게 청소해야 되고, 그죠? 우리 또 전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누구누가 와서 예수님 음성 꼭 들어야 된다고, 그죠? 온 씻고 다 모르겠어요? 그죠? 그죠? 그런 것도 해야 되는 것이고, 많은 그런 걱정 안에서 마리아가 어, 똑같은 생각을 많이 했겠지만, 그래도 자기는 예수님, 발 밑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그죠?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딱한 가지,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그죠? 미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시간 보내는 것. 예수님의 말씀 듣고 믿음이 성장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죠?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울 거 많이 배워야 돼요. 그죠? 배울 거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노래도 듣고 하지만, 그죠?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설교도 많이 듣고, 책도 많이 보고, 그죠? 성경책도 많이 읽어서, 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움이 마지막은 아니에요. 배움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죠? 신학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 고했습니까 말씀 속에는 내가 있다. 그죠? 말씀 보고 나를 만나야지 그게 정말로 참 그죠? 어, 말씀의 목적이지 말씀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그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옛날에는 원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었습니다. 말씀 보면 여기 말씀하는 원리가 여거 이거, 원리가이고 이거. 그런데 여러분 풀서버 그죠? 원리 위에는 펄슨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 만남 없이 원리만 주장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바리새니돼요 음. 바리새파. 그 옛날에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우리 교회 딱 있었어요. 자유파. 바리새파 딱 있어요 이렇게요. 바리새파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목사님 아들 뭐 그죠 딱 예, 자유파는 이제 뭐뭐 뭐, 그죠 어, 많이 이렇게 하는 거꼭게두두 예, 두 파가 꼭 있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 있는 파 형이 저를 굉장히 기억게 여겨봤어요. 그 형네 집안에 맨날 와서, 그러니까 저는 자동적으로 이 바리새파 형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이 이쪽 형들이랑 놀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한 5년, 10년 지나고 나서 이쪽 형들이 그죠? 저한테 와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예. 속으로는 그따 잘해줘야지. 안할바 anyway. 아니 예. 예, 그죠? 우리가 정말 그래요. 원리만 따지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근데 말씀, 기도 과일 어, 타임, 그 모든 것의 초점은 뭡니까? 예수님이에 요? 예수님 만남 없는 기도는 뭡니까? 그냥 시간 보낸 거예요. 시간 때운 겁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시간을 채워 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배워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오늘 4시 반에 비행기 타고 휴스턴 가는데, 오늘 가서 제가 배워야 것은 경건의 삶이라는 그런 이제 성형 공부를 제가 배우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배우고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가지려고 제가 이제 휴스턴 가서 경건의 삶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그죠? 마르다를 더욱더 자기한테 초청하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그죠? 마르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동까지도 그 말을, 그죠? 행동까지도 그 말에 맞추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기도 결혼 상담하면서 어, 웃기는 일이 너무 많은데 결혼 상담 안 해도 우리가 부모로서 어 저번 주에 우리가 그 트렌트가 기도했잖아요 기도 그 하면서 트렌트가 뭐라 고 그러냐면 자기가 그랬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냐면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으라고 소리 지른대요 <laughs>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이해가세요? 소리를 지르지 마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럼 아이들이 얼마나 혼돈됐겠습니까? 아빠가 소리지르라고말 하는데 왜 소리 지르지? <laughs> 그죠? 그러니까 정말 혼돈된 삶을 우리가 행동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말로는 이건데 행동으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요. 네? 어저께도 누가랑 결혼 상담하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나랑 와이프랑 한 팀이 되고 싶은데. 그죠? 한 팀이 되는데 우린 팀이 아니다. 하고 그러는데 내가 내가 그 말투를 들으면서 야 내가 듣기로는 너는 네가 원하는 것은 한 팀이 되고 원하는데 그팀 멤버한테 너의 말투를 좀 보라고. 어, 그게 한 팀한테 해야 될 말투냐고. 자기가 딱말 들더니 아, 맞아. 내가 원하는 거랑 행동이랑 이게 좀 딴판이라고. 우리가 많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정말, 정말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번 불렀잖아요, 여러분. 두번 부르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정말 가까운 관계를 맺고 싶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어, 마르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부는게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번 부는 르게몇번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라, 그죠? 모세가 그그 그 이제 그 뭐냐 어, 그 버닝 부시에 갈 때도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고 까 오지 말아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신을 벗어라. 또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라아예루살라아 그죠? 내가 보낸 예언자들을 죽이고 도도치는구나.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아 품으려 하였더냐. 그죠?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그죠? 여기서 마르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정말 여기 마르다는 많은 건강하지 못한 복합적인 그 감정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많이 나고, 그래서 짜증도 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컴플레인도 하고 싶고, 그죠? 그런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들떠 있다. 들떠 영어로는 없 응. 화가 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일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죠 저는요, 이제 이제 제가 엔지니어도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많이 잘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그죠? 많이 못 하고 정말 한 시간은 어떻게 그 순간에는 하나밖에 할수 없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남녀관계 인생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그죠? 정말 최고의 집중함 안에서 그 서로 서로의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똑같은 언어로 하면 그냥 대충 들어도 알아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자와 여자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정말 그 최고의 집중 없이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을 잘못 알아들어요, 우리가요. 거의 똑같은 언어는 쓰지만 다른 그죠 어, 다른, 이제, 그, 문화와 다른 마음에 오, 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 이, 잘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음, 이 마르다는 많은 일로 하여금, 음, 그죠? 우리가 염려하고, 어, 화나 있지만,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뿐이다.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물론, 우리가 청소도 해야 되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청소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그죠? 근데 최고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게 최고로 중요한 건데, 그죠? 그죠? 그 정말 그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뿐이다. 그죠? 근데 마리아는 그것을 선택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죠? 정말로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어? 여기서 최고의 목적이 뭐냐? 나랑 연결돼서 나의, 어, 나로부터 생명을 얻고, 진리를 얻고, 사랑을 얻어서 네가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나의 진리를 얻어서 그 진리대로 살아라. 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평화도 그렇잖아요. 평화도 아무리 그 콩푸 팬다 보면은 그 거기서 시프가 그러잖아요. 이널피스, 이널피스, 이널피스. 그죠? 이널피스 말만 했지? 이널피스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 Prince of Peace, 평화의 아들과 함께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죠? 그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쁨은 뭡니까? 상황이 좋아야지만 기뻐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기쁨이 뭡니까? 성령님의 열매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을 때, 성령 충만했을 때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알아서 상황이 좀바꿔져서 상황이 좀 좋아져서 그죠? 우리가 기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돈이 많거나, 그죠? 우리가 성공하다나, 인간적인 성공을 하다나. 근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참 기쁨과, 그죠?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변화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만족감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지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아, 나는 정말 이, 이 세상 잘 살았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사랑스러운 관계.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죽을 때, 죽을 때, 아, 누구랑 상, 관,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고, 뭐 손자나 손녀나 아니면 아들이나 딸이나 관계가 좀안 좋으면 편안하게 눈 감겠어요? 아니잖아요. 아, 아니죠, 여러분, 그죠? 아닐 것 같아요. 그죠? 아니면 여러분 은행 얼마나 돈 많이 있는 거 보고 얼마나 성, 생각 해상적으로 성공했나 그거 보고 기뻐하겠어요? 전혀 아닙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다 남겨두고 갈돈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원토록 생각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 그 대개명, 그죠? 정말 그런 가르침, 하나님과 하나님과의 사랑스러운 관계, 또 그죠? 이웃과의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가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 시간 다잘 써봤자,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 사랑스러운 관계, 또 이웃과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사랑스러운 관계, 그거 없이는 시간 관리 아무리 잘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죠?

100시간은 어떻게 해요? 웨이스트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평균 사이에 전화 있는 사람들이 이 하루에 전화기를 2617번을 만진대요. 그게 어떻게 만지냐면 한번 만지고 한번 두고 그게 아니라 이게 한번 누를 때마다 한 번, 한번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 카톡을 할때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세 번, 어, 그래야지 안 자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걸 2600번 만드는대요. 그죠. 그런 앱이 있대요. 몇번 만지나. 그죠. 얼마나 놀래지 않습니까?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년 사람들이 테레비를 2000시간 넘게, 2 0 0 7 0 0시간 넘게 보고, 그죠. 그리고 남자는 21살 되기 전까지 비디오 게임을 만 시간 안 돼요. 여러분, 와우, 그죠. 만 시간. 여러분 예, 우리 사람들이 프로페셔널가 뭐 프로페셔널 골퍼, 프로페셔널 뭐 축구 선수 한다면 어, 만 시간 보내야 되는 건데 완전 프로페셔널 비디오 게임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남자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만 시간 보는데요. 그리고 이 그리고 여기 맨 마지막 거는 성인은 그죠? 이 자기가 음, 이 주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없을 때 그죠? 77%의 사람이 해되는 것을 만드는데 그게 뭡니까 전화 만지는 거래요. 저는 완전 여기에 동감합니다. 그죠? 아침에 딱 일어나 면 뭡니까 전화 만지죠. 시간 보기 위해서. 그죠? 아니 뭐 뉴스 보고. 응?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뭐뭐 뭐 봅니까? 응? 먼저 기도 먼저 다 하고 그죠? <laughs> 경건하게 다 그래야 되는데 왜요? 전화 먼저 보고, 전화 먼저.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전화 만지고. 전화해 보고, 시, 뭐 날씨 보든지, 그죠? 뉴스 보든지, 뭐 축구 게임 보든지, 그죠? 아니면 뭐뭐 뭐 하든지 전화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죠? 그걸 많이 한대요. 음. 정말 그래서 그 책이 뭐냐, 뭐라고하냐면 어떻게 뭐냐, 나와 있냐면 음, 이제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추구할 시간도 없는 그런 바쁨 속에서 산대 사람들이.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 추구한다고 하지만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 행동으로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만날 시간도 없고, 말씀 볼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너무 그렇게 서두르며 바쁘게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요 대단해요. LA에서 어, 그 메가 철치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을 보면서 뭐? 어? 이, 목회는 하지만, 하나님과 관계상에서 너무나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사임하고 폴란드에 이사가서, 폴란드 오리간에 이사가서, 다시 개척교회 하면서, 자기의 삶의 패턴을 완전 바꿨답니다. 그죠? 정말로 자기의 초점은, 목적은 예수님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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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고 나서, 그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자기의 그죠? 생명을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그런 감, 마음이었대요. 네. 그래서 그분은요, 일주일에 옷도 세벌 밖에 없대요. 아, 대단해요, 이분은요 네.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 그죠? 썬다운, 썬다운 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금요일날 저녁은 자기 식구들, 자기, 자기 와이프 전화를 다 통해 안에 집어넣어서 하루 동안 전화 안 본대요. 네. 네. 그리고 다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쿠키, 큰거 쿠키 베이크 해서 아이스크림 이빠만, <laughs> 그죠? 어, 그리고 정말 오날 동안 어, 아이스크림 먹고 쿠키 먹고 서로 서로 얘기한대요. 에. 그리고 토요일 아침에 사람들 뭐 일어나서 하고, 근데 그 하루 동안 전화 안 하고. 아주 대단해요, 그분이요. 그리고 이메일도 한, 하루에 한한 한 번밖에 안 한대요. 뭔데 그렇게안는데그 그거는 조금 불가능한 거고 저는요. 그냥 그 사람이 그래요. 율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게 아니라 여러분도 그죠?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찾아서 최고인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하지 말라. 예,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죠? 아 너무나 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죠? 그래서, 정말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 누구한테 인도할 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래도 너 예수님 못 믿어, 너는.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려고 그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너, 그죠? 그렇게 바쁜데 예수님 못 따라가. 그렇게 얘기한대요. 완전 쇼킹한 얘기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삶 속에서 찾아볼 수 없게.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데, 그래서 더 건강하고 거룩한 생활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시, 시간 관리, 삶 관리, 목적 관리, 정말로 우리가 그게 목적이면 어떻게 해요? 목적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정말 그, 그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의 분이고, 최고로 높게. 훌륭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이 정말로 생명이라면, 길이라면, 진리라면, 그분과 붙어 있어서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처럼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뜻대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걸 보면서, 아, 어,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관리, 삶의 이 사는 그 방식에 대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그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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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은 아니면 오케이 하십니까? 아니면 오케이 하지 않습니까? 어?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수 선이시고, 어?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서, 예수님과 항상 붙어있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나오나 나오지 않나 우리의 모든 수평적인 관계가 존나 좋지 않나 왜? 수평적인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정말로 거기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건강한가 거룩한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가 불필요한 것인가 그죠? 그것을 한번 기도해 보시고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시간 관리에 채워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 다음 주부터 우리가, 그죠? 이제 오늘 주일날이잖아요. 월요일부터 날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그죠? 화이트 타임 하고, 그죠? 경건의 시간 갖고, 그죠? 기도 시간 갖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호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만나는 시간, 주일날 오는 시간, 그죠? 여러분 목장에 가는 그런 시간, 전도 가는 그런 시간까지도 그죠? 우리가 그 캐넌들 안에 집어넣어서 어, 그 시간 관리로 말미암아 삶의 관리로 말미암 목적 관리로 말미암아 어, 최고를 놓치지 않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콰이스템 갖는 것도, 또 여러분, 또 오늘부터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어, 그 내벽,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제가 옛날에 목, 목회자들 모이는 데 갔는데, 그, 그때는 이제 우리 헨리 블락갈비 목사님이 그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쓰신 분인데. 아주 굉장히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나는 4시에 일어나서 화이트 타임을 3시간 동안 한대요. 그래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근데 그거 들으니까 목회자들이 도전 받아서 다음 날네시에그다 일어나서 막 화이트 타임하고 막 하는데 막 낮에 막다조는 거예요. <laughs> 말씀 말씀 들어야 되는 건데. 왜? 너무 일찍 일어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뭐 아니면 10분이면 10분. 이0분이면 20분. 일찍 자고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한 달에 뭐 5분씩, 10분씩. 여러분, 한달 만에 5분씩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요, 1년 되면 1시간이에요. 10분씩 하면 1년 하면 2시간입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그죠? 조금 조금씩 조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전화, 테레비, 그죠? SNS, 그런 거에 대한 좀 다른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딱 일어나면 전화 먼저 가지 말지 말고, 제가 저, 제, 저가, 저는 이제 전화가 건는 이유가 우리 이제 이거 어 꺼에다잖아요. 히타를요. 어쨌든 우리가 히타도 안 끄고 막 집에 가거나요. 그러면 제가 제일 속상하게 한게 그런 거예요. 전, 전기 막 쓰고, 가스막 쓰고 그런 거. 우리 집 쓰는 건 괜찮은데, 교회 돈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화로 우리가 다볼수 있어요. 이게 다꿀 수도 있고. 그죠 그거 이제 제가 그래서 전화 갖고고 그런 건데 예, 제가 영어부에서는 제가 유명합니다. 어, 우리 이탈 틀잖아요. 그럼 그 영어부에서 그래. 와, 파스터. 어, good job. 그죠? 저 티타 저 안되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전화, 텔레비 예, 그런 거에 대한 좀 새로운 다른 태도를 좀 가져야 되는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그 어, 초점을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근데 초점을 그 전화나 어, 그죠. 그래서 성경책 보는 것도 사람들이 많이 전화를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 이제 볼때 그런 알람 같은 게 많이 뜨잖아요. 그죠? 그 노리피케이션 많이 뜨잖아요. 그럼 거기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분만되잖아요 그죠? 어, 말씀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그렇게 분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죠? 그럼 종이 책 보면, 성경책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한문으로 분주가 달릴 불, 달릴 분, 달릴 주. 다 달리는 거래요. 달리고 달리는 거래요. 그게 분주된 거래요. 어, 나는 그 뭐, 나눠진 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다 달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너무나 빨리 달리는 거예요. 딱, 이게, 바빠다다 보니까 초점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말로, 만약에 우리가 안식 일도, 응? 어? 여러분 스케줄 안에, 그런 몇 시간을 정해서라든지, 그죠? 전화 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 깊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어, 그리고 이제 저도 저기 아또또 또 여기서 이분은 어, 뭐 어떻게하냐면 전화 충전도 어, 자기 방에서 충전 안 해요. 저 한번 옛날에 예, 말씀드렸죠. 리빙룸에 충전해요. 그래서 딱 일어나면 전화 보는 게첫 일이 안이 되도록. 그죠? 그래서 알람 클락 하나 사고 어그어어께 하나 주문했습니다. <laughs> 저도 잘못 해요. 저도 전화 많이 봅니다. 어쨌든 상담하면서 막 전화 보고 막 그래요 어쨌든 중독된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근데 정말로 전화도 이제 저 시계도 하나 샀으니까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5주) 동안 안직년 하잖아요 그죠 한 다니면서 이제 아이들과 어떻게 또 너무나 그 강하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떻게 잘 이거를 어 애들한테 얘기를 해서 하나님과 그 최고의 목적을 그냥 잊지 않고 어, 목적대로 살수 있을까? 궁리하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식구들, 여러분의 그죠. 사람들을 그렇게 이끌어 어, 달라고 하나님한테 지혜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어, 그럼, 그런, 그런, 이제, 용기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중요한 기 때문에, 그죠? 그냥 무조건 다 오케이가 아니라, 그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준 목적이 그런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는, 그죠? 여러분의 스케줄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추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찬가지고, 그죠? 여러분 스케줄 하나 써놓으세요. 몇 시를 와서 화이탐하고, 기도하고, 그죠? 어, 또 교회 오는 시간 전도하는 시간 다 시간 마련해서 어, 여러분의 목적을 달성하는 있는 그죠? 여러분의 하나님과 관계성 안에서 사랑을 듬뿍 받고 사랑을 많이 하고 이웃들과의 모든 관계가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가 되는 그런 분이 될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시행하겠습니다 올해는 많은 분들이 말이 나옵니까? 예, 올해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올해만큼 비가 장 시간에 걸쳐서 온 해가 거의 없다고. 그래서 그런지 벌써 4월 이게 중반에 가까워는데 산이 노래야 되거든요. 아직도 파래요. 그래서 올해 남아 5월 말까지 파라지 <laughs> 않을까. 어, 이제 비는 거의 끝인 것 같습니다. 저 왈스가 날씨 주로 보는데 뭐 이번 주 언젠가는 뭐 거의 89도까지 올라간다고. 어, 그래서 저희가 꽃나들이를 셋째 주가 그랬습니까, 맞습니까? 4월셋째 주. 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꽃이 안 피었어요. 많이 많이 안 피가지고 제가 다음 주에 프레즈노 다녀올 계획이거든요. 한번. 풀토 보겠습니다. 그래서 에, 적 시간에 맞춰서 어, 맛있는 점심 가지고 어, 꽃나들이 다녀오기를 원합니다. 어, 지금 계획은 셋째 주인데 아마 한주뒤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럽니다. 저희 교회 이렇게 그 모임이 대개 이제 네 파트로 이렇게 나눈다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미딩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반딩이 있고 그리고 나서는 그로잉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바이딩이 있는데. 저희 KM은 미딩 반딩까지는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잉하고디바이딩이 이게 안 돼서 그래서 저 주위에 어, 장기 결석자들, 에, 장기 결석자들 제이슨한테 제 다음 주는 갈 겁니다. 저 저도 에, 어제는 그 우리 저 어, 와우 다녀왔습니다. 주위에 장기 결석자들 한번 컨택해 주시고요. 또 주변에 교회 아, 그 가끔씩 안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그분들 아, 참석 아, 컨택해 주셔서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그 하나님 전에 아, 믿음의 사람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우리각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그 여러 가지 축복하는 것들 있겠지만은 가장 축복하는 것들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 아, 우리 봉원 찬석 아, 봉 찬성 각자 좀생각하서 그래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늘 점심 챙겨 준비해 주시는 우리 여성 교육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없나? 예, 다 일으셔서 마지막 기도하고 축도하고 오늘 이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시며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이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들에게 그 최고의 분이랑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그게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일이라는 것도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쨌든 너무나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을 추구할 시간도 없는데,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해 주셔서 최고이신 하나님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용기와 가르침과 그런 성령 충만한 일을 우리에게 해 주셔서 우리가 그 도전에 예의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우리에게 욕구와 힘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욕구와 힘을 얻어 하나님의 도전에 예라고 대답하고 행동까지도 예라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주리 드리는 이 재물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고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추구하며 그 나라가 확장되고 또이 재물을 바친 성령님들에게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통치하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선하시고 거룩한지 깨달음을 주셔서 또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의를 추구하여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 관, 사랑의 관계를 맺고 또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여.